안녕하세요. 수연이랑 꽃이랑입니다. 저희 바이칼라 가극세 꽃이 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꽃몽울이 졌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침에만 해도 안 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이에 혹시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확 펴있네요. 너무 이쁘죠?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일반 호야꽃하고 달라요. 별이 너무 이뻐서 별이 위로 딱 나왔어요. 세상에. 너무 이쁘죠? 제가 이거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저 위에 것도 안 떨어지고 폈으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저희 바이칼라 꽃 한번 보시고 같이 행복을 나눠요. 너무 너무 이뻐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것 같네요. 세상에 향기도 라임향, 레몬향이 납니다. 아직은 이렇게 강하게 나진 않지만 아침에 강하게 날란가 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은은하게 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향기도 너무 좋고 꽃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세상에. 이래서 제가 호야에 빠졌답니다. 종류별로 꽃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저도 지금 한 종류 하나씩 하나씩 데려오고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제가 내려놓고 찍고 있답니다. 이거는 새로 난 잎인데요. 제가 꽃을 가래 속에다가 걸쳐놨어요. 근데 엄청 크죠? 제 손바닥만 해요. 이거 보세요.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영양 성분이 골고루 잘 올라가서 그런지 줄기를 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꼭 가만히 보면 레몬같이 생겼네요. 그쵸? 레몬 색깔은 조금 더 진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레몬 위에 별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레몬별. 레몬 위에 별이 붙어 있네요. 너무 예뻐요. 같이 보시고 행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이랑 꽃이랑의 바이칼라, 호야 바이칼라 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